김수민 국민의당 충북도당 창당 준비위원장은 20일 오전 자신의 청주 오창 사무실에서 열린 도당 창당식 개회사에서 매운맛과 단맛 정치만 남은 자극적인 우리 정치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상식에 기반한 정치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충북은 사실 그 신천에 우한 교민들을 수용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걱정과 또 고민들과 불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승적인 결정을 내주시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 시민들의 그 안전과 또 안보를 걱정하고 또 많은 것들을 양보해가면서 이제 우한 교민들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은 인류고 그런 국민들이 만드는 우리 국가도 인류인데 우리 정치는 왜 삼류인가라는 고민을 사실은 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우한 교민들의 이제 진천 수용을 앞두고 많은 우려들이 있었고 또 그것과 관련돼서 정치적으로 또 이용을 하는 메시지들이 중간중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치판에 사실은 이런 인류 국민들과 인류 국가 말고 정말 삼류 정치인들, 삼류 정치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에 도취해서 권위와 오만과 자만으로 그 위치를 지키려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구성원들을 경쟁시키지 아니하고 상대에 대한 정말 무한한 반대 또 그리고 분노를 바탕으로 지지층을 모으는 정치만을 하는 삼류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정말 명치가 없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능한 야당과 또 부패해가는 정부 여당 이 정치에는 어느덧 매운맛과 단맛의 정치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매운맛 정치만 남은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일편향적인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오직 오늘만 사는 무책임한 복지 정책의 단맛 정치만 남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상식에 기반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제부터 요 안철수 대표님께서 우리 한국에 귀국하시고 나서 한 달 여 달 동안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비판과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언론에 담아주시더라고요. 뭐 흔들리는 국민의당, 뭐 다시 한번 돌풍을 재현할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도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의 제목은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라는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100번을 흔들리든 1000번을 흔들리든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끝내는 국민을 향한 실용정치, 중도정치를 이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다시 한번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지켜봐주시고 많은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우려를 제가 끼쳤는데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드리면서 제 짧은 인사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는 어느덧 매운맛과 단맛의 정치만 남았다며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매운 정치와 국민 세금으로 아까운 줄 모르고 퍼주는 무책임한 복지 정책의 단맛 정치는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 읽었던 책 구절을 이용해 100번 흔들리는 든 1000번을 흔들리든 국민의당의 실용 정치, 중도 정치를 읽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메이커스 TV 경철수입니다.